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움을 주기 위해 병아리 선생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동물 친구들처럼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곰, 개, 불가사리 친구들과 몸이 튼튼해지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곰 친구를 만나볼게요. 매트 위에서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뗀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움직일 텐데 이때 주의사항은 다른 손, 다른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총 다섯 번 진행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뒤로 다섯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곰처럼 재밌게 움직이셨나요? 그 다음에는 개처럼 움직여 보겠습니다. 개처럼 낮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양손을 집게 집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너무 뒤로 꺾이거나 안으로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네, 그러면 개처럼 왼쪽 오른쪽 두 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오른쪽, 시작! 하나, 둘, 그 다음에 90도로 돌아볼게요. 90도로 돈 상태에서 집게 만세 하고 팔을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그 상태로 엉덩이를 쭉 들어서 자세 10초간 유지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고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덟, 아홉, 열,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 네! 마지막 동작은 불가사리 친구들과 옆구리가 튼튼해지는 동작을 해볼게요.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취해준 상태에서 엉덩이랑 갈비뼈를 쭉 들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갈비뼈를 쭉 들어야 옆구리가 더 튼튼해지니까 갈비뼈랑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팔도 위로 쭉 뻗어서 튼튼한 불가사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 상태로 총 10초간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랑 무릎이 바닥에 닿고 갈비뼈랑 엉덩이를 옆으로 들어준 상태에서 팔도 위로 쭉 들어주세요. 10초간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갈비뼈 한 번 더 힘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 오늘 몸이 튼튼해지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자주 해주실수록 건강해지니까 가족들과 틈틈이 간단한 동작들 따라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신 도형 스트레칭으로 만나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